보고서 같은 경우는 인쇄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폼은 화면으로 내보내는 거고 보고서는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 가겠습니다. 보고서에서도 폼과 같이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맞다 틀다만 구분 잘 하시고요. 보고서에 포함할 필드가 모두 한 테이블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한다라는 거고 둘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들 때는 쿼리를 이용해서 레코드 원본 다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고서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보고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매우 쉽고 빠르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만들기에서 이 보고서에 바로 이 보고서요. 보고서를 누르는 순간, 고객 포인트 테이블에 대한 보고서가 바로 만들어져요.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하이 폼 생각하시면 돼요.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하이 보고서 크기, 조절, 이동, 디자인 보기 상태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고, 테이블이나 커리, 폼 또는 다른 보고서를 이용해서 하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관계 설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당연히 하이 보고서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언제 관계 설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일대에다 관계가 적용된 테이블이나 커리의 데이터를 나타낼 때 유용하다. 우리 하이 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 보고서, 하이 보고서 모두 그룹, 정렬 작업 다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주 보고서 최대 일곱 개까지 중첩해서 하이 보고서 작성 가능하고요.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주 보고서에 하이 보고서를 갖다가 연결하려면, 당연히 레코드 원본 간에 뭘 만들어라.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보고서의 보기 형태, 디자인 보기, 디자인 보기로 말 그대로 이제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삽입도 하고 맞춤, 위치 뭐 이런 거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레이아웃 보기, 그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인쇄 미리 보기는 출력으로 나가기 전에 미리 보는 형태고 그 다음에 같이 알고 가셔야 될게 보고서에서도 폼에서 와 같이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 있으나 이제 요거 중요한 거죠 폼과는 달리 컨트롤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서 나온 센텐스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레코드의 원본 보고서 마법사를 통해서 필드들을 선택해서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속성 시트의 레코드 원본 드랍 다운 목록에서 테이블이나 커리를 선택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리 작성기를 통해서 새 커리를 작성해서 레코드 원본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또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필요한 필드를 선택해서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한다 이미 서두에서 잠깐 살펴본 내용이고요 자주 출제되는 오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머리글과 보고서 바닥글 내용은 모든 페이지에 출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페이지가 아니죠 보고서 머리글은 이제 머리글 위쪽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 첫 페이지 상단에 한 번만, 그리고 보고서 바닥글은, 바닥글은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한 번만 표시된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다음 보고서 레, 보고서는 보고서 레코드 원본으로 테이블 커리, 엑셀과 같은 외부 데이터, 매크로 등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테이블 커리, SQL 문을 레코드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컨트롤을 이용하지 않고도 보고서에 테이블의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다 컨트롤을 이용해야죠 그래서 컨트롤을 이용해서 테이블에 데이터를 표시한다 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필드 선택은 여러 개의 테이블 또는 하나의 커리에서만 가능하다 하나의 커리에서만 커리 여러 개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하는 경우 필드 선택은 여러 개의 테이블 또는 여러 개의 커리에서 가능합니다. 하다라는 거죠. 하위 보고서에는 그룹함및 정렬 기능을 설정할 수 없다 있죠? 이미 살펴본 내용이고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보기는 출력되는 보고서를 화면 출력용으로 보여주며 페이지를 구분해서 표시한다.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인쇄 미리 보기 그 다음에 프린터로 출력하는 거잖아요 페이지 구분 없이 한 화면에 보고서를 갖다 표시해줘요 그래서 페이지를 구분한다 이러면 틀렸다라는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고서의 구성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보고서 머리글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머리글은 항상 위쪽 개념 그다음에 바닥글은 아래쪽 개념이에요 보고서 머리글이고 보고서 바닥글이 있고 그래서 보고서 머리글 같은 경우는 보고서 첫 페이지 상단 머리글이니까 한번 표시된다 그리고 페이지 머리글 위에 인쇄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머리글이니까 이제 로고라든가 보고서 제목 인쇄 1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시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보고서 바닥글 같은 경우는 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한 번만 표시된다. 그래서 합계 총계 뭐 안내 문구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머리 그리니까 위쪽 개념이잖아요. 그니까 러맵 페이지의 상단이에요. 그리고 보고서 바닥글 맵 페이지 바닥글이니까 하단 그다음에 구름 머리글. 그룹 머리글 같은 경우, 그룹 바닥글은 그룹을 설정했을 때, 그래서 그룹 설정 시 그룹 상단에 표시되는 게 그룹 머리글이고, 그 다음에 그룹 바닥글, 그룹 설정 시 그룹 하단에 표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 세부 구역, 보고서의 본문 데이터 내용이 표시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고서가 원본으로 사용하는 레코드 원본에 각 레코드를 반복해서 표시한다, 결론적으로 실제 인쇄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보고서의 그룹화 및 정렬 그룹은 머리글과 같은 소개 요약 정보와 같이 함께 표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룹 머리글 그다음에 세부 레코드 그룹 바닥글 이런 거 지정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그룹화할 필드가 날짜 데이터인 경우에는 전체값 그다음에 일주월 분기 연도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썸 함수를 사용하는 계산 컨트롤을 그룹 머리글에 추가하게 되면 현재 그룹에 대한 합계를 표시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룹 머리글에 추가했기 때문에 현재 그룹에 대한 합계를 표시해준다 sum 함수 그 다음에 같이 알고 가셔야 될게 뭐냐면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뭐예요? 중복 내용을 숨기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필드를 맨 처음 한 번만 표시되게끔 하겠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카운트 별표 함수. 얘를 어디다 썼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센텐스. 그룹 머리글 바닥글에 사용하게 되면, 널 필드를 포함한 그룹별 레코드의 개수. 당연히 이제 카운트니까 레코드의 개수가 구해지는 거고요. 그룹에서 썼을 때는 그룹별이고, 그 다음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에서 썼을 때는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구해줘요. 이거 차이점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오답, 필드나식을 기준으로 최대 몇 단계까지 그룹할 수 있다. 최대 10단계, 10단계예요. 5단계가 아니고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제 다양한 보고서가 제공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편물 레이블 보고서. 얘는 뭐냐면 우편물 봉투에 찍는 주소, 라벨 그거예요. 서류 봉투에 초대장을 넣어서 발송하려는 경우에 우편물에 사용자, 수신자의 주소를 갖다 프린트하기 위한 보고서. 우편물 레이블 보고서고 종류만 좀 신경 잘 쓰시고요 그다음에 업무 문서 양식 보고서가 있는데 얘는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를 사용을 해요 두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 요두 가지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우편엽서 보고서 우리가 요즘 우편엽서 많이 쓰진 않지만 우편엽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우편 발송을 위한 우편엽서에 붙일 레이블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우편엽서 형식으로. 그 다음에 크로스텝 보고서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열, 열로 이루어진 보고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열마다 그룹의 머리글, 바닥글 줄수 있고 그 다음에 세부구역, 강렬바다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차트 보고서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차트의 종류가 아니고요. 컨트롤을 가지고 따로 만들어야 되는 보고서, 차트 보고서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테이블과 커리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레이블 보고서에서 구름 머리글, 그룹 바닥글이 있을 경우에 각 열마다 나타나지는 않아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페이지 번호 설정하는 방법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만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의 형식은 그다음에 n 페이지, 그 다음에 n 슬래시 페이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이고 n 페이지. n 슬래시 m 페이지. 그래서 m은 이제 전체 페이지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를 열 때마다 페이지 번호 표시를 위한 수식이 입력된 텍스트가 자동으로 삽입이 돼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에서 형식 m 페이지. n 슬래시 m 페이지. 그 다음에 이 위치 잠시 후에 나오는데 페이지 위쪽. 그니까 위쪽이니까 머리글 개념이고 페이지 아래쪽 바닥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아래쪽에다가 페이지 번호 넣을 수 있다는 거. 위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맞춤. 그 다음에 첫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 표시 할지 안 할지의 유무. 그래서 첫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 표시 한 다음에 나머지 페이지를 다 없애버리면 첫 페이지에만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 번호식이 시험제서 엄청 잘 나오거든요. 이 원리만 아시면 돼요. 대괄호 열고 그냥 page 그럼 현재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pages s가 붙으면 전체 페이지요그 다음에 문자열은 따옴표 다운표, 큰 따옴표로 묶습니다. 그다음에 엔퍼샌드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엔퍼샌드 문자 연결 연산자 하겠습니다. 는 페이지 그러면 현재 페이지 1, 2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페이지 엔퍼샌드 큰따옴표 페이지 다운 표 묶어서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요 현재 페이지죠. 그다음에 엔퍼샌드 꼭 와야 돼요. 왜냐면 이 슬래시를 쓸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엔퍼샌드 페이지 S, 그럼 전체 페이지 그다음에 엔퍼샌드 그다음에 페이지 그러면 1에 슬래시 10페이지 2에 슬래시 10페이지 요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페이지 s 전체 페이지 10 그다음에 앰퍼샌드 마찬가지로 페이지 한칸 띄고 중이에요. 그러니까 10페이지 한칸 띄고 중. 그다음에 앰퍼샌드 이번엔 페이지 현재 페이지 1 그다음에 앰퍼샌드 페이지 그러니까 1페이지 이렇게 되는 거요 그래서 10페이지 중 2페이지 요렇게요. 그다음에 포맷 포맷이라는 건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잖아요. 근데 포맷을 뭘 주냐면 000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페이지는 001, 2페이지는 002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말 그대로 우리가 엑셀에서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서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50개까지 조건 서식 규칙 줄수 있고 그다음에 조건 지정할 때 만능 문자는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건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오답 지문. 페이지 번호 위치를 페이지 위쪽, 아래쪽, 양쪽 중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살펴봤잖아요. 페이지 위쪽, 아래쪽만 가능하다라는 거.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